근데 이 차를 할인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 재밌는 자동차 소식. 첫 번째는 폴스타2의 할인 이야기입니다. 9월이 되니까 뭐 할인 얘기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폴스타2 모델인데요. 이거는 풀옵션을 하면은 7,926만원까지 가고요. 롱레인지 중에 싱글모터 하면은 5,49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해서 딱 가격을 맞춰서 들어온 그런 차였죠. 근데 이 차를 할인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15% 가까이 할인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4,049만원짜리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옵션이 다 들어간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폴스타2를 4,049만원에, 아,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는데요. 심지어 경기도나 부산 뭐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 이 차를 3,000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막 쭉쭉 내려가고 있네요. 이 폴스타2가 할인을 시작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차는 올 1월에 이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 차가 우리나라에 한 10월 정도에 들어올 건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팔기로 한 물량들 폴스타2는 팔아야 되니까 지금 빡 파격적인 할인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폴스타2 지금 봐도 디자인이 꽤 괜찮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전기 세단 중에서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이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볼보의 디자인도 좀 보이기는 해요. 이게 볼보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폴스타로 CEO로 가면서 만든 브랜드죠. 원래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를 폴스타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별도의 전기차 브랜드로 다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한 일이 요 차를 포르쉐를 경쟁 상대로 하는 스포츠카? 스포츠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이런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깔끔한 북유럽식의 디자인은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를 어쨌건 이렇게 할인을 세게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사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 싱글모터가 417km 주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200kW대 충전도 되기 때문에 고속 충전에다가 장거리 주행 가능하니까 뭐 저도 시승을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차였어요. 뒷좌석이 조금 좁아가지고 국내 소형 세단 정도의 크기? 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나머지 뭐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신모델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 아니야? 공변경 모델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정도예요. 지금 현행 모델을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있는 데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좀 총총총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릴처럼 돼 있는데, 새로 나오는 부분변경 모델은 이렇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탁 막혀 있습니다. 심플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특별히 외관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모터가 바뀌었고요. 모터가 기본적으로 싱글 모터일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었는데, 싱글 모터도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좀 더 스포츠카처럼 바뀐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배터리도 바뀌었는데, 배터리가 우리나라 LG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폴스타2에는 중국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짝 갈등이 되죠. 이게 지금 게 좋은가 새로 나올 게 좋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15% 할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폴스타2는 꽤 인기가 좋아서 출시 이후에 한 3,000대 넘게 우리나라에 팔렸고요. 단일 전기차 차종으로는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9월에 바짝 팔고 10월에는 부분 변경을 들여오겠다 이런 전략이니까 알뜰하게 구입하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두 번째 소식은 올 하반기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기대작 중에 하나죠. 저희도 EV9의 후속 모델로 이 차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i5, BMW의 5시리즈 중에 베스트셀러라는 그 5시리즈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모델이 나옵니다. 오늘 사전 계약을 발표했고요. 가격이 나왔는데 살짝 떨리게 돼요. 이게 가격이 i5 e드라이브 40 기준으로 9,390만원부터 1억 170만원이에요 i5 m60 x드라이브 고성능 모델이죠. 요게 1억 3,890만원. EV9 살 때는 사실 고민을 좀 했죠. 뭐 1억이 넘는다 안 넘는다, 국산차 이렇게도 비싼가, 뭐 어쩌고, 전기차니까 보조금 조금이라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되면 9,390만원이면 일단 보조금은
완전히 없죠. 1억 3,890만 원, 그냥 가볍게 1억 3천을 돌파해버리네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제가 EV9을 타면서 보니까 전기차가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서 기대가 정말 크고, 이 BMW의 전기 세단들을 타보면은 뭔가 전기를 탔는데도 BMW 같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보고 싶고 사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야 이 차를 1억을 어떡하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살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저렴한 트림 520i 내연기관이 들어간 520i는 6,940부터 7,390만 원, 그러니까 뭐 정직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한 7,000만 원 중반대에서 한 2,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면은 배터리 값을 더하면은 전기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혹시나 해서 i7을 또 살펴봤어요. i7은 얼마나 비쌌길래 그랬지? 라고 했더니 i7은 2억이 넘어. 자,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소식 두 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하나는 이제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15% 할인을 팍 하는 차와, 하나는 이제 막 선보였기 때문에 차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과 이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겨준 차, BMW i5의 이야기였고요. 저는 이런 형태로 좀 포맷을 바꿨는데 쉽게 저희도 만들기 쉽고 얘기하기 쉽고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많은 자료 보여드리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계속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은 더 빨리 더 자주 많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